지금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켜 있는 상태인데요. 이 상태에서 핸들을 계속 놓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경고등이 들어왔고요. 아직까지 그냥 계속 핸들을 잡으십시오. 화면만 떠 있고 이제부터 빨간색이 들어오면서 땡땡 울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계속 경고음이 들어오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차로를 유지하면서 앞차랑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대로 주행을 잘 하고 있습니다. 아, 드디어 고속도로 주행보조 시스템이 해제되었습니다라고 뜨고, 그렇긴 한데, 지금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작동을 하고 있고요. 이 엘카 그렇죠. 지금 차선을 넘어가지 않게끔 유지해주는 기능이 지금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 붙는데, 지금 이쪽으로 차를 감아주고 있죠.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운전자가 의식을 잃은 위급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에서도 앞차랑 거리를 유지해 주면서 차선을 벗어나지 않게끔 지금 잘 유지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계속 경고음을 계속 보내주고 있네요. 만약에 이제 운전자가 정말 의식을 잃고 있으면 운전자를 깨워야 되니까 지금 경고음을 지금 계속 울려주고 있습니다. 이쪽에도 넘어가지 않게끔 막아주고 있죠. 네, 지금 다시 핸들을 잡았습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잘 대처를 한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정말 위급한 상황에 운전자가 의식을 잃었더라도 앞차랑 추돌하지 않고 그리고 차선을 벗어나지 않고 차로를 유지하면서 주행을 해주는 상황을 유지해 줍니다.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떼지 마십시오. 이를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또 우리는 해봐야 되지. 직선이 풀리지. 차량 감속 중. 와, 여기 감속을 시키는구나. 그러게요. 차량. 오! 감속 중이고 차로는 그래도 또 유지를 하고 있어요. 비상등도 켜줘야지. 감속은 처음 아니에요? 저는. 아니요, 감속하는 아니요. 차가 벤츠가 있나? 아, 그죠. 비행기장 처음이죠. 네, 전 처음이에요. 네. 이제 이런 경우에 사실 고속도로에서 감속을 하면 자, 그러면. 혜영 기자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걸어놓고 네. 100km로 주행을 하다가 네. 운전자가 갑자기 의식을 잃었다. 네. 그랬을 경우에 네. 차가 알아서 감속을 방금처럼 그 정도 네. 속도로 감속을 해주는 게 안전할까요? 감속은 안 하고 앞차랑 충돌을 안 하면서 차로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차로 안 벗어나고 계속 유지해주는 게 안전할까요? 저는 감속이요. 아무래도 그게 더 낫겠죠. 네. 뒤에 와서 추돌할 가능성보다는 그래도 속도를 줄이는 게 네네 네. 아니 왜냐면 아예 차가 정지 상태만 아니면 네. 웬만하면 추돌할 만큼이면 진짜 전방주 시스템만이거든요. 그거는 사실 뒷차의 문제인 거고 아 뒷차의 문제니까 그렇죠. 그럴 수도 있네. 근데 그 만약에 앞 그렇게 가다가 혼자 어디다 박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 맞아. 뭐 하다 보면 중앙분리대나 맞아. 이런 데 박으면 훨씬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전방주 시스템만으로 뒷차가 와서 박더라도 그게 더 어차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있으니까 그러니까 따라서 보통은 거 그쵸. 보통은 차들 요즘 다 있고 충돌 방지도 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뒤에서 때려 박는 게 그렇게 위험할 일은 많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차도 어느 정도 속도를 내서 가고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높은 속도로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차가 간다니까 훨씬 저는 더 위험해 보입니다. 이해도 좋은 것으로 그렇게 저도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